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가지고 체코하고 폴란드를 갔다 왔거든요. 체코에는 원전 때문에 갔었고 또 폴란드에는 방산 때문에 갔었고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수준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체코가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 준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원전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폴란드를 갔는데 방산 전시회, 국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폴란드 대통령도 처음 참석해서 저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유독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 경남에서 참여한 그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또 카이 있는 그 업체를 다 폴란드 대통령이 순회를 했습니다. 이 외국에 나가보면 이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푸드라든지 K-컬처, 그리고 K-팝, K-드라마 모든 게 우리 한국 외에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국가이지만 그 중에서도 경남이 도민들이 자존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 카이에서 만드는 그 아까 F-50K 그것도 우리 사천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K2 전차 롯데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K9 자주포하고 직무라는 지대공 미사일 이거 만든 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북해군 방사들도 경남에 다니고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꼽으라고 하는 저는 제명대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제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과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히 강했고 바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만한 위상이 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만 해도 부유고 혁신지수는 세계 1위고요. 군사는 6위고 수출시장 점유율 6위고 반도체시장 점유율 2위 이 세계에서 거의 탑10 안에 다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이 실제 생활의 수준이나 정도는 독일이나 일본의 국민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우리 피크코리아 최고점이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한국이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 사회적 변화, 국제정세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피크에 와 있지만 많은 도전과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통합 정치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모험을 무릅쓰고 열정과 도전과 창조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 지역도 마찬가지. 지역도 그 지역의 정치적인 리더들이 시민이나 도민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창조적인 열정을 쏟을 때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경남이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민주화의 성장을 대한민국의 수출의 상징적인 곳이 경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국가 상단이 70년대 초반에 74년도 광복이 됐죠. 또 민주화권 3.15 중화민주화국 부대가 경남이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봤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경남이 한 12, 13년 동안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도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16이더라고요. 무역 수지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굉장히 높았던 시대였고 야 우리 경남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경남의 산업과 경제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무역 수지가 22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4개월 흑자입니다. 수출 증가 6,900억이고요. 고용률이 6대 7대 7을 시연해가지고 일자리 대상 종합 대상 대통령 천안관리도 대통령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능은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경남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연 이 정도로 경남의 여러가지 그 경제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은 제가 활기찬 경남 경제를 위해서 2년 동안 쏟아서 이제 우리 경남의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다 보면 앞으로 2년은 제가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열려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동행론이라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이제 같이 동행하자는 뜻에서 100만원 범위 안에서 그냥 빌려드리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을 딱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가정에 대한 대출도 우리 도가 직접 만들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게 제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세 이상은 대중교통비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소기업 밀집된 곳에 천원의 아침 식사 식당을 만들자. 그 이래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건강도시라고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방학 중에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점심을 굶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고, 치매나 중증가족,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일반 낮시간 되는 뭐 우리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저녁시간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돌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지원체계를 만들고 시군과 인원해가지고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좀 올려야겠다. 정말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복지를 확대하고 또 어려운 도민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도민 행복시대에 가치는 복지, 동행, 희망 이 세 가지라고 정했는데,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예성 지도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남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정말 남에 대한 배려, 인정 해주고 그래도 우리 경남을 위해서는 좀 같이 뜻을 모아보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예성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